안녕하세요. 마닐라 파견 얘기 라파엘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온지 이제 벌써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다는 게 사실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느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렵다라는 단어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서와는 진짜 전혀 다릅니다. 우선 제가 느낀 부분은 필리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안 씁니다. 잘못을 했어도 항상 다른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뭔가 실수를 하면은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이제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됐고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져요. 이런 성향 때문에 필리핀 직원들 관리가 처음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하려고 하면 더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만약에 막좀 잘못을 했으면은 화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가서 풀어주고 뭐 이런 게 전혀 안 통합니다. 여기서는 윽박지르거나 호통을 내는 게 전혀 안 통해요. 오히려 화를 내면 낼수록 해결될 일이 해결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순간 지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잔머리가 어마무시합니다.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의 페이스에 이제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도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또 상황들에 대처하는 자세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딱 명확히 정답을 뭔가 찾았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둘째, 느린 속도감. 필리핀은 정말 모든 게 느립니다. 에어컨이 한번 고장나면은 고치기까지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려요. 뭐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무슨 에어컨 고치는데 한 달까지 걸리는가 싶은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저희 그 청담 스파에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고쳐달라고 이제 업체에 연락을 하고 그 업체에서 3일 뒤에 스케줄을 잡았어요. 에어컨을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칠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잡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2, 3일 뒤에 스케줄을 잡아요. 당일날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직원이 안 와요. 직원이 왜안 왔냐라고 연락을 해보면은 아, 오는 중이래요. 알겠다. 근데 두세 시간 지나 안 와요. 그래서 왜안 오냐? 라고 하니까, 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온다 그래요. 그래서 스케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2, 3일 뒤에 다시 와요. 와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뭔가 계속 갸우뚱갸우뚱해요. 뭐, 본인이 이거를 뭐, 다른 거를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다.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또 다음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오겠다고 하는데 또 내일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은 쉬어야 되니까 또못 오니까 주말 지나고 공휴일 지나고 해서 3, 4일 뒤에 다시 와요. 결국에는 뭔가 수리를 다 했다고 해요. 근데 가고 나서 2, 3일 뒤에 갑자기 또 에어컨이 똑같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뭐 워런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뭐 워런티가 한 달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막상 이제 그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답장이 없어요. 이미 돈은 다준 상태고요. 그렇게 그냥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에어컨은 고쳐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고장이 또나 있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 업체한테 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새로운 업체를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업체는 제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이 너무 느려요. 속도감이 너무 느리고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이유들로 딜레이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이 다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이한 달이 걸린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에어컨을 고치는데 뭐 2주밖에 안 걸렸다 뭐 이러면 이제 진짜 약간 좀 신기한 거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꼭 업체 번호를 받아놓고 다음에 쓸때 무조건 이쪽 이런 업체 쪽으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리핀 생활을 계획하신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렴하지 않은 물가입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생활했던 어떤 퀄리티로서 여기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한국이랑 돈 쓰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나마 이제 필리핀 물가가 싸다고 체감하는 순간은 인건비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 급여 이제 나가는 것들이나 보면은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훨씬, 정말 훨씬 저렴해요. 근데 그 인건비 외에 뭐 평소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한국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성품들, TV나 에어컨이나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저렴한 물가를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필리핀 이제 현지 로컬들이 생활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컬 사람들이 사는 집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쪽을 가보면은 이게 쉽게 내가 살수 있을 거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물가가 저렴하다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사실상 별로 저렴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제가 1년간 지내면서 필리핀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인식입니다. 정말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케이팝을 정말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도 막 정주행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문화 체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필리핀에서 한식 레스토랑이랑 스파를 운영을 하는 저로서는 그 한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여기서 강하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환경이에요. 한국인, 한국 스타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너무 익숙한 것들인데 그 익숙한 것들이 필리핀에서 녹아들면서 뭔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또 동시에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간다라는 거는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매우 준수한 인프라입니다. 필리핀은 생각보다 인프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랩,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 택시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버스, 트라이시클, 전철, 집니 등 교통편도 좀 다양한 편이에요. 물론 한국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물론 당연히 한국의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속버스라든지 버스에 비하면은 비교하기가 웃길 정도지만 저는 이제 라오스에서 1년 반에 살아봤잖아요. 네, 라오스에 비하면 여기에 어떤 인프라나 어떤 그런 교통은 정말 최고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전철도 없고, 버스도 제대로 된 버스가 없고, 자동차 아니면 오토바이 말고는 진짜 사실상 그게 없어요. 그래, 그나마 좀 많이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라오스에 비하면 인프라가 그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 외에도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가 정말 많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흔히 익숙한 프랜차이즈점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뭐 피자헛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맛도 비슷해요. 크게 다를 게 없고 뭐 향신료 막 이런 것들도 사실 크게 안 들어가서 한국 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밥을 먹는 데 있어서는 거부감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 음식점도 진짜 많아요. 한인 식당도 많고 그리고 한국 마트는 정말 뭐 웬만한 마트들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있으면서 막 한국 음식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먹고 싶으면 그냥 가서 바로 먹으면 되거든요. 한인분들이 필리핀에서 많이 지내시다 보니까 저로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좋았습니다. 인프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건 사실상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는 영어로 소통이 거의 안 됐어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크게 나가오는데요. 여기서는 영어만 되면 거의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더욱 다채롭게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필리핀에서 영어만 할줄 알아도 충분히 생활도 할수 있고 뭐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타인에 대한 친절함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타인에게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친해지는 것도 매우 쉬워요. 물론 깊이 있게 친해지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속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친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인은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건또 역시 이 필리핀 문화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예로 들어드리면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냥 다가가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도 대화를 나누고 뭐 제가 뭐 여기 오너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다 다가가고 얘기하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확실히 이 필리핀 사람들은 뭔가 방어적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같이 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열려 있구나.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인에게 열린 문화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열린 문화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사업적으로도 정말 많은 기회들이 열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필리핀에 살면서 느낀 점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쓰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던 점들도 정리가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필리핀 살만하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겨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국인으로서의 혜택, 갖춰진 인프라들 다 너무 저한테 있어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 영상을 보고 이거는 맞다, 이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저도 역시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